20대 남성, 일본의 20대 남성 절반이 모태 솔로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근데 여기 일본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국이라고 바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한국 남성 젊은이들이 여성과 연애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걸 매우 꺼리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득권이 이제 가진 자들이 보통의 사람들, 특히나 남성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뭘? 여성들에게 데이트 신청하고, 이렇게 대시하고,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잠재적인 범죄자로 전부 다 낙인을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뭘 얘기합니까? 여성들에게는. 페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성들을 뒤통쳐서, 덩쳐서 합의금 마련해가지고 놀고, 일하지 않으면서 먹고 살수 있다라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성이 여성을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게이가 창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연애도 줄어들고 결혼은 더더욱 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출산율이 높아지려면 결혼한 혼인 건수가 높아져야 되고 혼인 건수가 높아지려면 남녀가 연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아져야 되는데, 이 점점 이제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남성들이 점점 연애하지 않고 게임하고 자기만의 생활을 추구하며 사는 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성을 아예 안 만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조금만 삐끗하고 잘못 만나면 그냥 범죄자가 될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차단하는 거죠. 뭐 저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다른 여성들과 이렇게 만나거나 이럴 기회가 이제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철저히 펜스를 같은 걸 쳐서 아예 그냥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거죠. 왜? 잘못하다가는 가장인 내가 그와 관련돼 있는 일에 엮이면 피치 못할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유부남이 아니라 청춘, 피 끓는 청춘인 남성들이 아예 그냥 여성을 안 만나려고 하고 거리를 둔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의 이제 남녀 갈라치기하고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진보와 보수 갈등, 서울과 비서울 갈등, 온갖 갈라치기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엄청나게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연해 있는 분위기가 뭐냐? 이제 사람들을 못 믿고 불신하고 멀리하고 다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고소고발 남발해가지고 합의금 뜯어내고 하는 개막장 시대가 이제 벌어졌잖아요. 뭐 그게 이제 청춘들의, 2030들 청춘들의, 이, 연애 문제에도 이제 그게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막장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대 남성 절반이 모태솔로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일본보다 더 심한 곳은 어디다? 한국이다. 그래도 일본은 출산율이 1.2%, 1.2명, 1.3명 이 정도는 된단 말이죠. 한국은요. 0.7명인데 지금 0.6명으로, 0.5명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전 세계가 경고하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안 보이겠습니까? 이제 뭐 지금도 뭐 페미에, 개막장에, 남자 조금 뭐가 있으면은 이 성추행이니 뭐니 이용해가지고 합의금 뜯어내려고 수작질을 부리는 이들이 너무도 많아서 아예 그냥 남녀 간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예 그냥 이성교제 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성은 돈이 없어서도 못한답니다. 돈이 없어서. 미혼 남녀 중에 46%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이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5%는 결혼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보다는 더욱더 결혼하지 않아도 별로 아쉬울 거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워낙 제대로 된 취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할수 없다 보니까, 뭐,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건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은 불가능한 저 멀리, 저 높이 있는 그런 정말 정말 큰 결심을 해야 이룰 수 있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그냥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그냥 만족하는 이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대려 이제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고위험 음주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답니다. 왜겠습니까? 세상이 현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저렇게 술로 그냥 삶을 때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우리가 희망이나 아니면 뭐 기대를 할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빡빡하죠.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또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의별 생각들이 잘 들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들도 더더욱 든다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뭐, 결혼할 필요가 없다. 아니, 결혼할 자격이 없다. 결혼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저게 한국 사회에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우려할 정도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사리 개선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삶이, 사람들의 삶이 출산율도 올라가고, 뭐, 이래저래, 뭐, 취업률도 올라가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삶이 더 빡빡해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고령화되고 있고, 고물가에, 고금리에, 이래저래 삶이 더 힘들어져서 점점 더 위축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가 이미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암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커녕, 출산은 커녕, 연애조차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저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기, 뭐, 국민의힘에 뭐 한동훈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말장난하면서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참, 이래저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왜이 모양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0.7명 출산율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겠냐라는 거죠. 없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제 더 내려갈 겁니다. 0.6명, 0.5명 더 내려가겠죠. 점점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데도 지금의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인간들은 관심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출산율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저 서민들의 출산율이나 아니면 저 청춘, 남녀 청춘들이 저렇게 싱글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이든 60, 70대 노인 정치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놈의 나라는 바뀔 기미도 나아질 가능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0.6명이 아니라 0.5명, 0.4명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로 정말 충격이 생겨야 가진 자들, 그들이 조금이나마 바뀔까요? 아니죠. 대략 지금 해외 이민 늘려야 된다고 한동훈 같은 놈이 이민청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 게 지금의 시국입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